어느 날 집으로 날아 들어온 취학 통지서. 아니, 우리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 된다니. 내가 지금 학부모가 되는 거야? 설렘 반, 두려움 반. 무엇을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입학 초기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 상곡북초등학교 교사 유철민입니다. 첫 번째, 입학 준비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용품을 생각해보시면 너무 다양한 종류의 학용품이 있고 내가 학교 다닐 때랑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입학 전에 안내문을 통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입학식 당일에도 아이들 가방을 빵빵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들 그러다 허리 다칩니다. 이렇게 가방, 실내화랑 실내화 주머니만 준비해 가신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초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뭐 학용품이며 가방 이런 것들을 다 새로 사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름 쓰는 칸에다가 꼭 스티커나 네임펜으로 아이들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섞이다 보면은 어떤 게 자기 물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일 연속 실내화를 새로 사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고 잃어버리고 신고 잃어버리고 신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내화 안쪽에 꼭 이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초등학교 기본 생활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8시 40분이나 9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지키도록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쉬는 시간에서 밖에서 꽃 보고 있다가 그냥 계속 꽃만 보더라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먹고 나가서 놀고 있는데 계속 밥풀 개수를 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집에서도 꼭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행동하는 예절과 공공질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이렇게 바르게 인사하는 거, 우더른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서로 상냥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학교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의약품 같은 거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이 없으면 선생님 앞에 책상에 약이 수십 개가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먹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섞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와 우리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행사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학부모 총회, 공개 수업, 학교 상담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개인 사정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 그때 전혀 불이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라든지 가끔 뭐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에서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미리 몇 명 정도는 알아두셨다가 그 친구네 부모님이라는 집 전화번호를 부모님의 동의하에 서로 메모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학교에 와가지고 운동장 뒤지면서 우리 애 어딨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미리 메모해 놓고 걱정되실 때는 그쪽으로도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처음이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라는 공간이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상곡북초등학교 교사 유채민이었습니다.